대단한 임진봉 선수가 대단한 자리에서 10m 안정을 찾았을 때는 누구 못지않은 경기력 분명히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경기에서 초반부터 건드리고 뭔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럼요. 항상 이 후반이 문제였었던 김재수 선수. 하지만 오늘 같은 1경기 같은 경기를 했게 되면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임진봉 선수가 더 문제입니다. 야, 이럴 때 웅진 차라도 한 방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 전적도 이 김재춘 선수와 임진봉 선수에 비해서 웃고 있는 그런 상황. 임진봉 선수 대전에서 많은 경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잡고 테란으로서 뭔가 한 발 따르고 웅진 사이즈 테란 임진봉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웅진 사이즈 위너스리그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먼저 김재춘 선수의 진영입니다. 3시 매도자 3시로 가보겠습니다. 김재춘 선수 자, 첫 번째 기세 올린 데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재춘 선수의 배고픔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 웅진 사이즈 테란. 현재 웅진 사이즈 테란으로 가장 많은 승리를 쌓고 있기 때문에 임진목 반드시 살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11세트 경기 준비합니다. 일단 테란 입장에서는 저그를 이겨야 되는 상성상 이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테란 유저로서 저그 상대할 때 뭐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감 있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초반에 자신감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글쎄요, 네. 벙키한테 이른다고 뭔가 만들어질까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또 재밌는 복장을 하고 네. 현장에서 요리를 해줄 것 같은 예, 그런 포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분명히 그 수은 형과 키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덩치도 상당히 그 레슬러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데요. 네, 정말 아주 넓은 어깨.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 수은입니다. 자, 이번에 상당히 위험한 네 아, 본인하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용호 누군지 모르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만약에 나온다면 이용호라는 이름이 아주 뇌리에 각인 안 될래요?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김대춘 선수가 일을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오늘 1경기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니까 아주 연습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KTX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네, 그런 분이 네. 되셨고요. 인증서까지. 네, 인증샷. 그렇죠. 그렇죠. 와. 누나와 동생. 이었군요. 네. 아, 네, 연예인이었는 줄 알았는데요. 네, 네 그렇네요. 또 멀리서 오신 만큼. 네. 자, 일단 뭐 시작이 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침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번 경기 이기는 선수들은 다음 맵 신청풍 명월, 테란과, 네. 오늘 출연 자주 하시네요. 네. 네. 저희보다 얼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사실 얼굴이 이 경기 중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뭐 부모님이라든지 너는 언제 나오는 거니? 그렇죠. 며칠에만 나오냐?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 출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상대편과 첫 번째 정찰은 뭐 기분 좋습니다. 분위기 김재춘 선수. 김재춘 선수 입구 맞고 이제 뭐 팩토리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단 뭐 김재춘 선수 오버로드 한기가 희생할지라도 임진목 선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봤단 말이에요. 아직 뭐 네. 희생도 당하지도 않았지만 네, 뭐 상대방의 배럭에서 마린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를 본 다음 입구를 막아놨으니까 상대방이 메카닉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정찰에 가서 팩토리까지 보면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뻔히 눈에 보이는 메카닉 그 메카닉이 한동안 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세 거의 뭐 한 달여간 뭐 대세가 되었다가 이것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막히고 있어요. 바로 어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카닉이라고 불리는 신희승의 메카닉도 요즘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메두사에서 투팩 펼쳐 스피드업해서 달려가기만 해도 저그를 그냥 이기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가 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메카닉을 꼭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아 용산 아이파크 스타디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아주 보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거면 일단은 다 붙입니다. 네. 네. 벌처로 압박하면서 네, 레이스 한 끼 띄워서 주위에 오버로드 잡고 뭐 그런 다음 벌처 드랍이라든지 네. 언뜻 보면 여자 같지만 저분이 자신의 네. 상당히 위험한 단어가 나올 뻔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네, 분명히 의미는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휴나스파이어와 히드라이스크 댄 현태는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입구 지역 살짝 틀어막아 준비하죠. 임진목 선수 그게 완성되기 전에 지나갈 수 지나는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히드라를 네 지키지더라도 일단 저거 혹시라도 벌쳐 어이없이 드론에 갇히면 안 되는 거고요. 피해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히드라 지금도 지금 누르거든요. 야 이거 왜 그냥 지나칩니까? 김대수 선수 쿨한데요? 그냥 지나쳐요. 건들 수 있는데 쿨해요. 그런데 피해 꿰줍니다. 드론 이거 이 정도면 해도 이 정도면 네. 상당한 피해죠. 네 더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잡을 수 있고요. 아 맞았죠 드론. 그러면서 투스타 포트 임진모. 야 그래도 뭐 저 투스타 포트만 알게 된다라면 드론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뭐 이게 가능성이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네, 클로킹 레이스가 아니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클로킹이라면 네 뮤탈과 스컬지가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 괜히 클로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양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레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임진목 선수의 레이스 이제 김재춘 선수가 파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요. 네 그렇죠. 뭐 임진목 선수가 여기서 오버로드 두 기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김정민 해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컬지가 곧 나오고 또 지금 히드라 리스크가 4기 이상 모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피해를 주기가 상당히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네. 아 이제는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예 뭐 레이스 모아주면서 아직까지 레이스 한 기만 본 김재춘 선수는 상대방이 클로킹 레이스 하겠다라는 판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방에 모으고 예 적정수 한 방에 상대방을 KO 펀치 날릴 수 있는 만약 그 저그가 일반적인 예상대로 뮤탈과 스컬지가 적당히 자신의 본진으로 날아올 때 지금 이제 뮤탈의 본진이 와 있는 건가요? 스컬지인가요? 네 뭐 뒤에서 최대한 지금은 정찰 위주로 상당히 예,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러면서 스피드업과 그리고 오버로드 스피드업과 뮤탈 리스크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레이스지만 임진목 선수는 그것들을 모아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지금 잔뜩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김재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목 선수가 초반에 벌처로서 드론을 많이 잡아준 것이 김재춘 선수를 하여금 웅크려들 수밖에 없게 하고 더군다나 이 타이밍에는 벌써 지금 공격을 갔어야 되는 김재춘 선수인데 공격을 못하고 드론을 일부 정도 보충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예, 양 선수의 공중 병력 서로의 양 정도와 움직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직까지 불안한 체제의 네, 임진목 선수이고요. 벌처로 이득을 보면서 네, 톤스타를 갔는데 이후에 이득 본 게 좀 없었습니다. 바로 아예 에돈을 네, 스타포트 하나에서 붙이고 클로킹을 빨리 했더라면 네, 지금쯤 뭐 더 저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암만 네. 오버로드 그냥 한 개 있는 거 잡아버리게 일꾼 몇 개 잡고 빠지는 선택도 좋은데요. 자, 그 선택을 할 준비합니다. 클라킹하고 아래 쪽쪽 빌려주는데요. 잡고요. 세 개까지 잡아주고 뒤쪽 오른쪽 빠져나오는 임진목 선수. 무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뮤타리스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춘 선수.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측 지점에 따라가면서 저, 네, 저 레이스를 잡으려는 모습이고요. 잘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아래쪽까지 내려오다가 시야에 벗어나자마자 바로 빠지는 김재춘 선수. 오버로드와 더불어서 같이 이동합니다. 이제 암만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진목 선수. 무시하고 경기 끝내러 가는 겁니다. 네, 본인 적의 터렛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고요. 이 정도 터렛이라면, 아, 좋아요, 이거. 자, 지금. 터렛 많습니다. 자, 터렛 거기서 잘했습니다만 아래쪽 약간 빈틈을 노리는데 한번 붙어보는데요. 와야죠. 레이스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단 레이스 떨어질 듯만 듯하면서 아래쪽에다 결제 김재춘. 네 이렇게 왼쪽 이 아래쪽 지역에서 피해를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본진은 털에 많으니까 와 드론을 거의 몰살시키는데요. 아 이거 좋아요. 아 일단 뮤탈리스가 바깥쪽에 빠지자마자 레이스를 아주 신났죠. 드론 몇 개인가요? 뭐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김재춘 선수는 이 백하는 순간 이 경기 어떻게 될, 이거 뭐 포기하는 건가요? 자, 드론. 지금 겨우 한 두 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세 기 보이네요. 한 세, 네 기. 네, 그러면서 아머리 올렸죠? 발키리 두 개 딱 나오는 순간, 네, 볼 것도 없이 승기 완벽하게 굳히는 거고요. 네, 투에돈 달면서, 네, 이렇게 발키리 준비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배슬보다는 발키리가 현재 정답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공중명력에 더 많은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레이서 발키리 섞어주는 좀 묘한 느낌의 임진목 선수의 운영입니다. 자,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 대로 김대춘 선수가 이 뮤탈리스크로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자, 끌려갈 수밖에 되죠. 없는데요. 이제는 안 됩니다. 네, 뭐,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 사이에 드론을 빨리빨리 많이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처리가 두 개밖에 없는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아놓은 뮤탈이 많다는 점. 예, 본진에 집중하고 이거 레이스 그냥 벙커 무시하고 잡아도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일단 김주 선수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레이스와 뮤탈에서 추격전 뭐 이렇게 전투를 펼칠 수도 없다. 뭔가 좀 나와주면 그때부터 주로 해야 한다. 바이킹을 싹 녹네요. 그리고 예, 드론들도 가다가 빠지는 모습에 오버로드 전멸. 네, 이제 뭐 승리를 부르는 발키리입니다. 자, 임지무 선수 이제 마무리 바로 직접 달렸습니다. 발키리 두 개와 레이스 이것으로 이제 버디의 힘든 양상 걸지로 일단 발키리 하나를 격추시킵니다. 뮤탈리스크 더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재춘 선수는 자기 자신이 본진이 털린다 할지라도 아까 그 타이밍에 임진묵 선수의 본진을 장악하는 그런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빼는 게 결정적인 페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춘 선수는 상황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임진묵 선수가 만약 발키리를 두 개에서 네 개를 더 추가한다면 정말 쓸데없는 자원 낭비가 되게끔 히드라의 스피드업 해지면서 지금부터 히드라를 모아도 바이오닉 위주가 아닌 지금 임진묵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여기서 만약에 발키리가 많이 추가된다면 모든 게 다 자원 낭비가 됩니다. 뮤탈을 고집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스타포트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태준 선수는 개슬 차차 나누면서 미네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임진묵 선수 이제 거의 나올 때가 준비가 됐습니다. 스타포트에서 뭐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발키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네 스타포트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터렉과 예, 뭐 다른 건물들을 지나치게 좀 많이 지어주면서 예, 아직까지 자원을 그렇게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멀티가 없잖아요. 값비싼 병력 위주로 생산하면서 상대방 체제 맞고 공중 유닛이 많다는 거 봤는데 뮤탈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야, 이것도 좋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중 유닛 외계에도 지상병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동합니다. 커맨센터 건설하면서 진출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임진묵 선수. 자, 임진묵 선수 저 소소의 바이오닉 병력하고 벌처로서 앞마당 쪽을 견제를 해주면서 본진 쪽으로 레이스하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정면 가도 되고 발키리 아닌 레이스를 선택해주면서 지상 공격도 할 수 있고요. 야, 이거 임진목 이거 바다만 오신데 이거 아예 내려왔죠. 뮤탈리스 뒤쪽에 못 빼니까 내려왔는데 노는 건 순식간입니다. 싹 뮤탈리스를 이래저래 녹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임진목 선수 병력이고요. 이제 발키리 잡아주면서 뒤쪽에 시간을 더 끌고 있는 김재춘 선수. 하지만 결국 뮤탈리스가 다 녹아버리면서 이제 임진묵이 김재춘의 기세를 여기서 눌렀습니다. 네, 임진묵 선수 방송 무대 저그적 지금까지 두 번 해봤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 세 번째인데 드디어 방송 무대에서 저그적 첫 승리. 게다가 멋진 레이스 컨트롤로 경기 잡아냈습니다. 네, 레이스에 집중한다. 공중병력에 집중한다. 대저그적 전투로서 상당히 익숙치 않은 그런 전략이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진묵 선수 저그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느낌을 선보였습니다.